커다란 풍선을 달고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는 열기구. 우리 대원들 열기구 처음 타본다더니 그렇게 재밌어? 와, 이렇게 하늘 높이 올라오니까 진짜 멋있고 너무 마음이 편한 것 같아. 그러게, 나도 이렇게 열기구 처음 타봤는데 완전 재밌어. 맞아. 재밌죠 여러분? 네! 자, 열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위 상단부에 부피, 풍선이죠. 그리고 그 풍선을 가열시켜주는 버너. 네. 그리고 여러분들 타고 있는 바스켓. 네.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너로 부피 안에 공기를 데펴주면은 네. 올라가게 돼요. 네? 이 열기구에서 나오는 불이 방향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죠. 그 이 버너로 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네. 내가 각 기층마다 바람의 방향이 틀려요. 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바람을 찾아가지고 그 바람을 타고 가는 거죠. 이상하다. 어떻게 공기를 데워주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러게. 오늘의 탐구 과제. 공기를 데워 열기구를 뜨게 하는 원리는 뭘까? 강한 불로 풍선 안에 공기를 데워주면 열기구가 하늘로 떠오르게 돼. 그런데 공기를 데우면 왜 열기구가 하늘로 떠오르게 되는 걸까? 교환아, 응. 궁금하지 않냐? 네? 아니 어떻게 공기가 데워준다고 이 무거운 열기구가 뜨는 거지? 선생님, 공기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열기구가 뜨는 거예요? 이게 풍선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공기를 버너로 이렇게 데워주면 풍선이 빵빵해지거든요. 그래서 열기구가 이렇게 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열기구를 띄우기 위해서 풍선 안에 공기를 채워 넣으며 버너로 강한 불을 피워 공기를 뜨겁게 데우고 있어. 풍선 속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풍선이 점점 부풀어오르는 걸 볼 수 있지? 이렇게 풍선이 빵빵해지는 원리가 옛날에 프랑스에 살다 몽골피에 형제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열기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열기구를 발명한 몽골피에 형제. 호기심이 많던 형 조제프는 우연히 빨래를 말리기 위해 피워놓은 연기에 옷이 부풀어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연기를 큰 주머니에 담으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 그래서 동생 자크와 함께 큰 주머니에 뜨거운 연기를 담아 하늘로 띄우는 실험에 성공했지. 몽골피의 형제는 이것을 발전시켜 열기구를 발명하게 되었어. 교훈아, 근데 왜 공기가 뜨거워지면 풍선이 빵빵해지는 걸까? 글쎄. 공기가 뜨거워지면 더 바람이 많이 부는 거 아니야? 그런가? 선생님, 진짜 공기가 뜨거워지면 더 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그건 아니고요. 공기가 열을 받으면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공기가 열을 받으면 더 커진다고요? 대원들, 해답의 실마리를 얻은 것 같은데? 열기구가 뜨는 것은 풍선 속 공기가 뜨겁게 데워지며 커지기 때문. 그렇다면 공기가 열을 받으면 어떻게 커지는지 알아볼까? 교수님,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왔는데요. 예. 기체가 열을 받으면 열기구가 뜬다는데 예.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예, 그것은요. 네. 압력이 일정할 때 이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샤르레 법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샤르레 법칙이요? 예, 그 샤르레 법칙에 의하면 네. 온도가 증가하면은 기체의 부피가 팽창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팽창하는지 알 수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삼각 플라스틱이거든요. 네. 이걸 열로 가열할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네. 자, 올려놓을게요. 삼각 플라스크 입구에 풍선을 씌우고 뜨거운 열판 위에 올려놓았어. 플라스크 속 공기가 데워지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우와! 우와, 어때요? 커지고 있어요! 우와! 우와!
우와! 플라스크 속 공기가 데워지자 축 늘어져 있던 풍선이 점점 부풀어오르며 벌떡 일어섰어. 열기구가 서서히 일어서던 모습과 비슷하지? 플라스크를 열판에서 내려놓으니 그 안에 공기가 식으며 부풀었던 풍선이 다시 쪼그라들었어. 우리가 이 밀도라는 게 있어요.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인데 네.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팽창하니까 밀도가 작아져요. 밀도가 작아지면은 뜰려는 부력이 생겨요. 그 부력 때문에 열기구가 상승하는 거예요. 열기구 풍선 안에 공기를 데우면 공기 알갱이들의 부피가 커지게 돼. 하지만 공기 알갱이의 수가 그대로인 채 그 크기만 팽창하게 되니 풍선 안의 공기가 주변 공기보다 가벼워져 열기구가 하늘로 떠오르는 거지. 우리가 이런 샤렐 법칙을 네.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우리가 그 탄산음료수 있잖아요. 네. 그 잘 보시면 병이 어때요? 가득 채워져 있어요?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조금 있었어요. 예,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죠? 네.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을 두는 이유가 네. 이 기체가 너무 꽉 채우면 이 음료수를요. 나중에 이 팽창을 하면서 잘못하면 음료수 병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음료수를 채우는 겁니다. 찌그러진 탁구공을 끓는 물에 넣으면 다시 팽팽하게 펴지는데 이건 역시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하는 원리 때문이야. 뻥튀기 기계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를 데워 팽창시켜 외부와 기압차를 만들어 쌀이나 옥수수를 튀겨내는 거야. 교수님, 그럼 이것도 열을 받게 해가지고 부피를 크게 만들면 열기구처럼 띄울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우리가 아주 커다란 열기구는 아니어도 미니 네. 열기구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요? 저도 한번 만들어볼래요. 맞아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비닐봉지와 철사로 간단한 열기구를 만들 수 있어. 교수님, 비닐이랑 솜인데요? 예. 그리고 여기 철사가 있죠? 네. 먼저 이 철사로 골조를 먼저 만들 거예요. 네. 철사를 이와 같이 원 모양으로 붙인 다음에 네. 여기다가 끝에서 이와 같이 뭐 테이프로요 살짝 붙여줘요, 이렇게. 철사로 뼈대를 만들고 가운데 알코올을 묻힌 솜을 끼워줘. 열기구에 뜨거운 공기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되도록 큰 봉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아. 이게 괜찮을까? 교수님, 저희가 만든 게 진짜 뜰까요? 당연히 이게 뜨죠. 하지만 네. 이 실험을 할 때는 네. 반드시 네. 안전한 장소에서 네. 어른들과 함께 해야 돼요. 네. 네. 드디어 공기를 데우기 시작! 대원들이 만든 열기구가 정말 뜰 수 있을까? 이제 잡고 있으세요. 불어올라요. 자, 어때요? 부풀어오르죠? 네. 살짝 한번 놓아보세요. 살짝 놓아보세요. 제가? 모양을 유지하고 있죠? 네. 자, 그 상태에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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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죠? 우와. 우와. 뜬다. 뜬다. 우와. 뜬다. 우와. 잘 뜬다. 우와. 비닐봉지 속 공기가 뜨겁게 데워지며 열기구가 높이 떠올랐어. 불을 다루는 실험이니만큼 열기구가 제멋대로 날아가지 않도록 끈을 묶어두면 안전하겠지? 알코올 솜에 불이 약해지니 열기구가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해. 어때요? 선생님, 예. 진짜로 이게 확 올라갔다 내려오네요? 맞아요. 예, 이와 같이 안에 화력이 있을 때는 이게 쭉 올라갔다가 네. 이 화력이 약해지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샤를레 법칙이에요. 와, 진짜로 이 샤를레 법칙을 눈으로 확인하니까 에이. 너무 신기해요. 맞아. 너무 재밌었지? 공기를 뜨겁게 데워 하늘로 떠오르는 열기구. 우리 대원들 열기구를 직접 타보고 샤를레 법칙을 이용해 미니 열기구까지 만들어봤으니 이제 열기구 박사가 다 됐겠는걸?
오늘 열기구에 관한 거 배우는 것 중에서 신기한 게 진짜 많았어. 그렇지? 응.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는 샤르레 법칙. 샤르레 법칙과 부력 때문에 열기구가 올라가는 거였어. 맞아. 그래서 열기구가 꼭 불이 필요하구나. 그렇지. 우리 꾸러기 친구들도 주변에 어떻게 샤르레 법칙이 이용되는지 알아보세요. 오늘도 궁금증 해결!